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10월달이 가고 11월달이 다가왔습니다. 11월을 해월입니다. 자, 그래서 을해월 운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달이니까 이제 11월 12월에 두 달 남았네요. 예, 원년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한 달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해월 천간에는 을목이죠. 을목이 오고 지지에는 해수가 온다. 자, 그래서 이 주목을 해야 될 게 수생목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기운이 주도할 수, 이 목기운이 주도하겠구나. 이 목기운에 좀 초점을 맞춰야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을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해요. 습하고 냉하다. 아, 습하다? 예, 네, 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우적으로 그 습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천간을 좀 보겠습니다. 경금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금. 자,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해서 또 금이 됩니다. 예, 네, 자,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올리지만 합화생 회두생이라 한다. 이 을목 입장에서 운에서, 아, 경금 입장에서 을목이 오면은 합해서 또다시 금으로 변해서 날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강한 경금은 다시 또 더욱더 신강해지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다. 자, 신약한 경금은 재성이 들어와서 나를 더 도와주니까 오히려 좋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전에 이 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일간을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 신금일간하고 임수일간을 좀 유념히 봐야 된다. 신금일간하고 임수일간이 이번 달에는 운이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다음에 세 번째, 이 해수운이 들어왔잖아요. 이 해수운에는요, 인신사해 있죠. 인신사해. 사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생의 노인 지지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사회를 놓으신 분들이 이번 달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행별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오행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일간, 다음에 화일간, 토, 다음에 밑으로 쭉 써야 되시고, 금, 수, 일간별로 보겠습니다. 자, 을해예요, 을해. 자,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비겁이 들어오죠. 자, 목일간은 간목하고 을목 있고 다음에 여기 인성이 들어옵니다. 자, 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겠고 여기 위에는 천간에 인성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관성이 들어옵니다. 자, 토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일간은 무토하고 기토가 있겠죠. 자, 천간에는 관성이 들어오고 밑에는 재성이 들어옵니다. 자, 금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간은 경금하고 신금이 있겠죠. 위에는 재성이죠. 재성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밑에는 지지에는 식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일간은 임수하고 계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천간에는 식상이고 을목이니까, 그리고 지지에는 비겁이 들어오네요. 자, 보도록하죠. 자, 우리 오해 그 이 십성별로 키워드를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비겁은 형제, 친구, 동업자, 예, 동료, 이런 주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공부, 다음에 엄마, 뭐 계약서, 그리고 생활의 안정,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이런 걸로 키워드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인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성은 비겁을 생하고 비겁은 다시 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강한 목하고 신약한 목이 있잖아요. 신강한 목은 안 되겠죠? 신약한 목은 좋겠죠?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히 신약한 목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그러면 신약한 목한테는 계약서 운이 있을 수가 있고, 공부, 계약서, 뭐 합격, 그리고 생활의 안정, 이런 게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신약한 분들한테는 동업자, 귀인수 막 이런 게 들어오겠구나. 귀인, 이런 게 좋게 작용을 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강한 목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잘 안 되고 계약서가 잘 어그러지고 오히려 계약서를 쓰면 안 되는 운이고, 다음에 뭐 주변 동업자인데 이놈은 사기꾼이고 동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사람 때문에 속을 썩을 수가 있고 계약서가 불발이 된다던가 합격을 논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목의 키워드는 뭐냐? 목의 키워드는 동업,
다음에 합격, 그리고 계약서, 계약 이런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공부 이런 거를 논하는 게 많을 것이다. 자, 화일관 보겠습니다. 관인이에요. 관인. 관성은 인성을 생하죠. 다음에 인성은 나를 생합니다. 예, 여기도 신강한 화일관은 안 좋겠고 신약한 화일관은 좋겠구나. 이건 암시합니다. 자, 관인이 생성한다. 인성은 위에서 말씀했듯이 공부, 엄마, 계약서, 생활의 안정입니다. 자, 관성은 뭘까요? 직업, 남자, 그리고 뭐 관은 직업이니까 합격도 원할 수 있겠죠? 관이 좋게 들어오니까요. 자, 그러면 신강한 사람들은 직업은, 그리고 신강한 여성분들은 남자운 이런 게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합격을 논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신강하신 분들은. 자, 신약하신 분들은 직업, 남자운, 합격운이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인성은 공부까지 좋아지죠. 공부, 여기도 합격이죠. 합격. 관인 상생한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합격, 공부, 다음에 뭐 연애 이런 거를 논할 수가 있겠구나. 키워드가 합격, 공부, 연애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예, 무토, 기토죠. 지지에는 재성이 들어오고 위에는 관성이 들어와요. 관성은 똑같아요. 직업, 남자, 합격. 이겁니다. 뭐 여기에 더 하면은 자식운도 있겠죠. 남자한테는 자식이 관성이니까. 재성은 여자, 돈, 그리고 아버님, 아빠, 파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관이잖아요. 그러면 재성하고 관성은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인성하고 비겁만 도와주고요. 그럼 신강한 무토는 좋겠고 신약한 토는 안 좋겠구나. 이걸 암시합니다. 자, 여자하고 자식도 있죠. 이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직업하고 돈이 들어오고요. 여자하고 자식이 들어오네요. 자,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연애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토의 이번 달 키워드는 연애, 결혼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여자하고 자식하고 손잡고 들어오는 형국이니까요. 직업하고 돈이네요. 그리고 이직, 다음에 창업, 다음에 돈, 다음에 직업 변경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달은 토가 연애도 하고 직업도 얻고 돈도 벌고 해서 토 일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식상생제예요. 식상생제입니다. 자, 이거 엄청 좋겠죠? 비 식재잖아요. 비겁, 식상, 재성.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형국이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내가 신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강명들은 좋겠고 신약명들은 조금 몸만 쇠가 빠지기 힘들겠구나. 이거 암시합니다. 자, 재성은 여기 시어머니예요. 그러면 식상은 뭐냐? 여기는 자식입니다. 시어머니하고 자식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연애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분들한테는요. 그리고 일하고 돈이 들어옵니다. 일해서 돈 버네. 그리고 식상에서 이거 여자도 되죠. 재성이. 여자도 만나고. 자, 그래서 금일간대는 연애, 다음에 이직, 다음에 재무, 돈, 그리고 직업 변경이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이번 달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일간 보도록 할게요. 자, 비식입니다. 비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식상으로 기운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식상 기운을 빼주고 비겁은 기운을 올려주잖아요. 내 기운을. 그래서 식상 위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러면 신강명들은 괜찮게 흘러가고 신약명들은 오늘 방향이 좀 다운될 것 같다. 이건 암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수일간들은 동업, 비겁하고 같이 식상 일을 해야 되니까요. 비겁은 동료고 다음에 식상은 일이잖아요. 일. 그 상관은 더군다나 관을 쳐버리니까 동업, 창업 문제에 대해서 논해야 될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건강 문제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놈이 나한테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동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자, 식상은 뭐예요? 이 다음에 재성을 보죠. 그래서 수일간들은 이번 달에 연애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애운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남성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이도 오면 연애가 잘 안 됩니다. 연애가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목일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목일간 보겠습니다. 자, 목일간, 갑목일간. 자, 갑목일간에서요, 들어오는 게 겁재하고 편인이에요. 이거 둘 다 내 편이죠. 예, 비겁하고 겁재하고 편인이 같이 들어온다. 결국에는 나를 둘 다 한 팀이 돼서 도와주는 형국이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신강하면은 안 좋고, 신약하면은 기다다. 이거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일주 한번 보죠.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강하면은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은 괜찮게 돌아간다. 이거 기본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계약서 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합격운도요, 신약하면은 괜찮게 맞아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연애운은, 다 괜찮습니다. 특히 여명들이 괜찮고요. 이럴 때, 새로운 연애? 새로운 직업?
이런 게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갑자일주 분들 신약하면은 매우 좋고 갑자일주 분들이 연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자, 갑인일주 보겠습니다. 자,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강하면 운이 매우 안 좋고 신약하면 좋아요. 자, 여기 합이 일어나거든요. 합해서 다시 목으로 빠져. 또다시 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갑인은 기본적으로 신강해요. 근데 신약한 갑인도 있겠죠. 그래서 신강하면은 계약성도 좋고 그냥 전체적인 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쁜 게 거의 없네요. 그래서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왜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갑진일주 보겠습니다. 자, 연애운이 안 좋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연애운이 안 좋아요. 자, 이때 연애운은요. 여기 만나면 악연이 많습니다. 인연이 사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조금 이렇게 기존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조금 싱숭생숭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이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로는 많이 외로워서 때 나 좋다고 하면 덜컥 만나버릴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조금 많이 힘든 모습이다. 그리고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좋다. 재물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직장운은 조금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구설수가 있거든요. 구설수가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직장 내에서 위에 사람하고 좀 다툴 수가 있어요. 윗사람하고 다툼을 조심하셔라. 자, 갑오일주 보겠습니다.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연애운 좋습니다. 연애운 좋고요. 신약하면 운이 괜찮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애운이 진짜 좋네요. 재물도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근데 이럴 때 약간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구설수 좀 설레어요. 괜히 또 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경거망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 운도 있습니다. 자, 갑신일주 보겠습니다. 자,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 계약서 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그리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을 것이다. 운의 방향성은 이렇고요.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겁니다. 예, 싱숭생숭이죠. 그래서 이런 달에 연애를 하면은 인연이 조금 사납습니다. 매섭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약서 운은 쓰시면 안 되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설수도 조금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적인 문제다. 심적 문제고 이 심적 문제가 커지면요 생활이 좀 불안정한 느낌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해서 불안함을 좀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한 달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술일주 보겠습니다.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연애가 잘 안 돼. 그리고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시작하면 좋고 재물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재물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창업은 안 돼요. 이번 달에 웬만하면 창업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일 하고 계약서 같은 것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일 계속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은 운이 괜찮겠죠. 신약한 분들이 운이 괜찮게 들어온다. 자, 을목일간 보겠습니다. 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비견연하고 정인이 들어오죠. 자, 이 두 십성도 나를 도와주는 내피님이니까 신강하면은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은 운이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자, 그리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 합격, 비견은 동업자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뭐 동업자의 근데 비견이 안 좋게 자고 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내 재무도 탐하는 사람. 이렇게. 얘네들이 동업을 할 놈인가? 아니면 이놈이 사기꾼인가? 내가 공부가 잘 될 것인가? 합격이 될 것인가? 한번 논해보도록 하죠. 자, 을축일주 보겠습니다. 을축일주 신약하면 운이 괜찮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다. 자, 그리고 이동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운은 둘 다 괜찮게 들어오고요. 정인이 들어오니까 이동운입니다. 계약서 쓰고 이동한다. 직장 내에서 이동이나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신강하면은 바쁘게 움직였는데 남는 게 없고 신약하면은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다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이번 달에 연애의 마지막 관문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연애 관계도 이번 달에는 서로 잘해줄 거 잘해줘라. 자, 을묘일주 보겠습니다. 을묘일주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괜찮게 들어온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운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한 사주들이 이번 달에는 괜찮다. 자, 을사일주 보겠습니다. 자,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보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자. 직장운은 보류. 자, 내가 계약서를 써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강하면은 이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게. 자, 을사일주 분들은요 이번 달에 계약서 써서 변경을 하려고 해요.
계약서를 써서 원한다? 일을 바꾸려고 한다. 일 변경. 근데 이 지지에 이 경금의 운의 향방을 봐야 되거든요. 이 경금,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굉장히 직장운이 좋아지는데 또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직장 변동수가, 직장의 변동수가 있고, 그리고 신강하면은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을사일주 키워드 이동수입니다. 이동수, 변경수가 크게 일어난다. 을미일주 보겠습니다. 을미일주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을미일주 역시도 이동수가 있네요. 이동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신약하면은 이동도 괜찮고 신약하면 이동하지 말고 계약서 운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강하면은 재물도 이렇게 빠지겠네요. 예, 신강하고 신약하고 극명하게 갈리겠네요. 을미일주 분들. 을류일주 보겠습니다. 자, 을류일주 분들은 영의 운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번 달에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운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 운도 있는데 신강하면은 계약서를 조금 신중하게 쓰시는 게 좋고, 신강하신 분들은 내가 뭐 아파트가 안 팔린다던가 합격이 안 된다. 자, 을류일주 신약명들이 와서 이번 달에 합격할까요? 예, 합격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집이 안 팔리거나 이사를 간다던가 하면은 이번 달에는 이사를 가고 뭐 문서 이동이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해일주 보겠습니다. 을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신강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을해일주는 이번 달에 조심이에요. 왜냐면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번 달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조심이고, 특히 어떤 분의 계약서, 그 다음에 사기수, 계약서, 사기수, 그리고 그 학생분들은 이번 달에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겠구나. 그 주변 사람 조심, 이런 거 조심해서 한 달 잘 넘어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입니다. 자, 인성하고 관성이 들어오네요. 자, 관원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를 생한다. 자, 그러면 둘 다 결국에는 내 편이겠네요. 그럼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이거를 토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연애운은 괜찮다. 연애운은 괜찮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강하면은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좋다. 요거 잡고 가고, 다음에 또 보죠. 관이니까 계약서 운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계약서 운도 갖고 직장 운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병인일주 보겠습니다.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그리고 연애운도 괜찮게 들어오고요. 또 합격운도 들어오겠네. 합격. 직장이든 뭐 대학이든 합격운이 있을 수가 있고. 자, 또 보이는 게 계약서 운도 있습니다. 계약서 운. 신약하면 계약서 잘 쓰겠네요. 관인상생하는 운이니까요. 직장운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합격을 조금 논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병인일주 분들의 이번에 수능 보잖아요. 이번 달에. 예, 그래서 병인일주 분들은 이번 달에 그 대체적으로 시험을 잘 보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30, 40점 맞는 놈이 서울대 갈 정도 나오는 건 아니고요. 평소보다는 시험을 잘 보겠구나. 이건 암시합니다. 자, 병진일주 보겠습니다. 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잘 안 됩니다. 연애가 잘 안 되고요. 이럴 때 되면 공부도 잘 안 돼요. 공부도 잘 안 되고 직장 내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갈등, 사람과의 갈등 양상이다. 그런데 신강하면은 대체적으로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게 이루어진다. 결국엔 관인상생의 운이니까요. 그러면 합격운은 신약하면은 좋겠죠. 합격운도 신약하면은 좋아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호일주 보겠습니다. 자,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잘 됩니다. 예, 연애가 잘 되고요. 대신 구설수가 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좋다. 그리고 합격도 괜찮네요. 신약한 분들은 합격을 논할 수 있다. 시험 운이 좋아진다. 직장 운이 이렇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관인이 독립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신일주 보겠습니다.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이게 OX예요. OX. 예. 있으면 다툴 것이고 없으면 생길 것이다. 이게 병신일주의 이번 달 연애 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조심하세요. 주변인 조심. 그럼 뭐예요? 사람 때문에 속 썩는다. 사람을 조심하셔라. 그리고 신강하면은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게 된다. 그러면 합격도 신약한 병신일주들은 합격을 논할 수 있다. 신약한 병일주들은 합격을 논할 수가 있다. 병술일주 보겠습니다. 병술일주 연애가 잘 안 되네요. 자, 이번 달에 연애가 잘 안 될 것이고, 또 보자. 신강한 병술일주는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좋다. 신약한
병술일주도 합격을 논할 수 있다. 그럼 시험 운이 좋다. 수능을 잘 보겠군요.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 운도 이렇게 가겠고요. 직장 운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 달에 수능이 있죠. 예, 다수 수능 잘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얘네 수능 볼 때 생각납니다. 정화일관 보겠습니다. 예, 정화일관도 밑에 인성 그리고 관성입니다. 관인상생. 예, 신강하면 안 좋고 신약하면 좋다. 이거 토대도 놓고 봐죠. 아,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건 일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사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 자, 근데 일주도 놓고 보는 게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나마. 정축 일주 볼게요. 자, 신강하면은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예, 이동수가 있네요. 이동수가 있을 수 있다. 직장 내 이동입니다. 직장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리고 뭐 가끔 이사도 있을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동수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자. 합격을 또 논할 수가 있네요. 자, 신약한 분들은 합격을 논할 수가 있다. 예, 수능을 잘 보겠군요. 신약한 정축일주 분들은요. 자, 정묘일주 보겠습니다. 정묘일주 분들 신강하면 운이 안 좋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장 아니 합격은 신약하면 합격, 신약하면은 시험 운이 좋다. 시험운이 상승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사일주 보겠습니다. 정사일주 분들은 내가 직업을 이동하려고 한다. 직장 이동이 키워드겠네요. 직장 이동이 키워드입니다. 신강하면은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그리고 직장 이동이 키워드인데요. 이 사와 지장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게 직장 이동이 좋은지 나쁜지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미일주 보겠습니다.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도 관인상생하는 운이니까 신약하면 합격을 논할 수 있다. 그러면 수능을 잘 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신강하면은 이번 달에 오히려 직업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니까 신약하면 좋겠죠. 직업운도 이렇게 빠지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직장 내에서요. 이 같은 경우에는 부서 이동? 이동이나 잘못하면은 그 회사에서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밀어낼 수 있다. 밀림 당할 수 있다. 어디도 발령이 났는데 한 지구도 발령이 난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묘일주분들. 정유일주 보겠습니다. 정유일주분도 이번 달에 연애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좋다. 자, 관인상생이니까 신약한 분들은 시험운이 있겠다. 네, 그래서 정화일관들도 신약하면은 수능 운이 있다. 운이 상승한다. 네, 관인상생하는 운이니까요. 자, 그리고 연애가 이번에 여기는 연애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갈등 양상, 예, 마지막 관문 이런 게 세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동이 있어요. 직장 내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때는요 운을 봐가지고 웬만하면 이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일주 볼게요. 여기도 직장 내 이동이 있는데요,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에요. 직장 내에서 이동하려고 직장 내 이동.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이동이 원하지 않는 이동이에요. 원치 않는 이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조금 남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운이 괜찮다. 자, 직장 운이 대체적으로 뭐 변화가 있다. 직장 변동이 있다. 그걸 암시합니다. 자, 다음 가시죠. 자, 토일간 보겠습니다. 토일간 분들. 예, 우리 토일간의 수험생분들도 수능 잘 치셔야 되는데. 자, 관성하고 재성이죠? 관성 재성이 도입니다. 정관 편제 도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관성은 직업, 자식. 자, 재성은 여기는 돈, 여자. 자, 직업은 돈? 예, 이거 그럼 딱 보면, 신강하면 돈 벌겠네요? 신강이면, 돈 벌겠다. 이직도 좋아지겠다. 창업도 좋아지겠다. 이거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 무토일관들은 요번 때 신강해야 되겠구나. 왜냐, 재성하고 관성도 오니까. 재관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하고 여자도 오네? 이거는 연애운이구나. 남명의 한에서. 연애운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또 재성이요. 시어머니도 나타내요. 시어머니. 자, 그러면 여자는 시어머니고 다음에 관성은 남자잖아요. 연애다. 자, 토의 키워드는요. 돈 벌고 이직하고 창업하고 연애하고요. 연애하고. 이게 이번 달에 키워드가 됐거든요.
그러면 토일간도 좋겠네요. 돈도 벌고 이직도 하고 창업도 하고 연애도 하면요. 자, 보도록 하죠. 이거 신강해야 다 먹거든요. 예, 신강한 지 신약한지 보도록 하죠. 자, 우자일주분들은 연애운 좋아져요. 무자일주분들은 연애운이 괜찮아지고, 특히 신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애운 진짜 좋아집니다. 자, 이때 시집장가 갑니다. 시집장가 운. 자,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만나는 인연이요. 급격도로 가까워질 수가 있다. 급격도로 뿅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외로운 분들은 움직이셔라.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은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구설은 약간 있을 수가 있다. 구설 수가 약간 있을 수가 있다. 무인일주 보겠습니다. 신강해야 돼요. 예. 무인일주 분들은 진짜 신강해도 신약하면은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특히 직장운이 신강해야지 버티지 신약하면 안 돼요. 신약하면 안 됩니다. 신강한 무인일주 분들은 직장운이 좋아진다. 재물운도 마찬가지. 연애운은 둘 다 괜찮다. 특히 신강하면 연애운이 더 좋아진다. 예, 남성분들이 더 좋아진다. 자, 무진일주 보겠습니다.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잘 안 돼요. 예, 이때 다툼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다툼과 갈등의 양상, 그리고 직장 내 구설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신강하면 어떻게 되냐?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재물은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다. 자, 무호일주 볼게요. 무호일주 같은 경우에 예, 이번 달 연애 좋습니다. 무효주 강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효주 이럴 때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예, 뿅 가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재물도 이렇게 갈 것이다. 예, 직장운도요. 그래서 이번 달 무효주 좋네요. 굿 베리굿. 베리굿입니다. 자, 그리고 무신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연애운이 좀 그렇다. 마음은 외로운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신강한 무신일주는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재물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둘 다 마음이 조금 운이 안 좋은 상태다. 무술일주 보겠습니다. 무술일주 분들은 연애운이 별로 좋지 않고 신강한 무술일주들은 운이 괜찮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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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무술일주 분들은 이번 달에 좀 외롭지 않을까, 좀 고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토일간도 괜찮은데 드디어. 자, 기토일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관하고 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토일간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기축일주를 보면은 재관이동, 그러니까 연애운은 괜찮죠. 네, 연애운이 괜찮아지고, 자, 그리고 내가 신강하면 괜찮고 시향은 나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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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 네, 뭐 이동, 뭐 출장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네요. 자, 기묘일주 보겠습니다. 기묘일주 같은 경우에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신강하면은 뭐 연애가 괜찮고 신약하면은 조금 딸리겠네요. 예. 기사일주 보겠습니다.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써서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예, 계약서 써서 계약서랑 돈이랑 바꾸려고 한다. 공부랑 돈이랑 바꾸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지장 간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약서 돈 벌려고 하니까 직장에 변동이 있겠네요. 변동.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강한 분들 운이 괜찮고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기미일주 보겠습니다. 기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고 가고요. 다음에 직장운도 이렇게 갈 것 같고 연애운은 괜찮다. 특히 신강하신 분들은 더 좋겠죠. 예, 재관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기유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유일주 분들은. 그리고 내가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연애의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하니까 이번 달에는 다들 배우자나 짝꿍한테 잘해줄 것 약속해요. 기회일주입니다. 기회일주 같은 경우에는 예,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신강하면은 연애운이 괜찮아지고 신약하면 안 좋아진다. 여기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고 운이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재물운도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예, 신강해야 되겠네요. 기일주분도 이번 때 무조건 신강해야 돼요. 예, 시작하면 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강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나 금전거래 하자마자. 금전거래는 금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간 보도록 하죠. 자, 금일간이에요. 금일간들은 여기 재성하고 식신이 들어왔죠.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 비식 재죠. 그럼 다 내 힘을 쭉 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강해야지 좋고 신약하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강하면 운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재물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연애운은 괜찮게 들어와요. 특히 신강한 남성분도 연애운이 이번 달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인일주 보겠습니다. 자,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 신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강해야 되고, 신약하면은, 예, 여기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재물이. 그리고, 보면은, 계약서. 계약서는 보류. 그리고, 직장 문제? 요것도 별로. 그래서, 직장 문제는, 이거는 또 극명하게 갈라지니까, 신강해야지 돈 버는 운이에요. 경인일주는 신강해야 돈 버는 운이에요. 자, 경진일주 보겠습니다. 연애가 잘 안 되고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직장 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 문제가 염려되네요. 건강 문제. 예. 크게는 아닌데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 건강 특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이렇게 가겠네요. 근데 이게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이것도 뭐 운도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건강을 신경 써라. 특히 마음 건강. 경호일주 보겠습니다. 경호일주 분들은 이번 달에 연애 운 괜찮다. 그리고 신강하면 돈을 괜찮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신일주 볼게요. 경신일주는 연애운이 별로네요. 그리고 사니까 직장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연애운이 안 좋습니다.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재물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경술일주 보겠습니다. 경술일주 같은 경우 연애운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이때는 건강을 조심해라. 건강. 여기도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다음에 직장 문제. 자, 이 건강 문제 터지면요, 직장이고 돈이고 다 문제 생겨요. 다 싫어져. 근데 운이 신강해야지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은 그런데 건강이 이 식신을 어떻게 이분이 귀하게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건강 챙기셔라, 경수일주 분들은요. 다음에 신금 가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상관생제네요. 상관, 다음에 편제. 내가 금일간이 상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근데 상관은 뭐야? 관을 바꾼다. 관을 친다. 관을 친다. 내가 직장을 바꿔서 돈을 번다. 이거 망조죠? 상관에 안 좋은 적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확 추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돈을 벌면 신강명들은요? 돈 벌겠네? 근데 내가 상관에 안 좋은 적어 관을 쳐버리면은 이건 안 되겠네요? 그럼 뭐예요? 신강은 좋고 신약은 안 좋다. 근데 하던 일 유지해요. 이 상관에 안 좋은 점을 써버리면 이제는 뭐 신강 신약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금일관들 키워드 뭐야? 하던 일을 유지해라. 그럼 창업 이직은 안 되고. 자, 관을 때리잖아요. 자, 이 상관운에 관을 때리면요 어떻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자, 직장 변경이 일어나는 거고 첫 번째요. 하고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번 달에는요 신금일관 분들요 직장운 쓱 그어버릴게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 이번 달 직장에 잘 돈 많이 버는데 일 잘 풀렸는데 하던 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구설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구설수 쫙 그어버릴게요. 신금일간들 이번 달에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강한 신금일간은요, 자, 직장 변경 안 하고 다툼을 피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달에 그러면은 그냥 유지하고 하셨다. 그럼 신강한 운이 괜찮고 이렇게 돈도 벌죠.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요 연애가 잘 안 되죠. 남성분들 신강하면 연애가 잘 되고 신약하면 그냥 썸만 타다 끝나겠죠. 그리고 여기 이직하면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신축일주분들. 자, 신묘일주분들 볼게요. 신묘일주분들도 신강해야지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가겠죠. 여성분들은 연애가 잘 안 될 것이고 남성분들은 신강해야지 연애가 잘 될 것이다. 비슷하게 떨어졌네요. 자, 신사일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신묘일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려요.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잘려요. 직장에서 잘리는 운이에요. 이렇게 싸우다가 잘리는 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리는 건 없잖아 거의. 이렇게 자르면 큰일 나잖아. 예. 자, 신사일주 보겠습니다. 신사일주는 직장은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고요. 이렇게 해보면 신사일주는요 조심. 이번 달 조심. 충도 들어오고 사회충이 들어와가지고 영마에다 조심. 조심 또 조심. 신사일주는 별표. 조심 또 조심. 망조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신미일주 보겠습니다.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답. 재무운도 이렇게 된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잘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남자 같은 경우에 신강해야지 연애가 잘 되고 신약하면은 썸만 타다 끝난다. 그래도 썸이 어디야? 썸이 어디야? 자, 신유일주 보겠습니다. 연애 안 됩니다. 연애 안 되고요. 다음에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신해일주 보겠습니다. 신해일주 분들 이번 달에 감정적으로 해서 신해일주도 별표. 이번 달에 힘들어. 이번 달에 신해일주 분들 힘듭니다. 힘들다. 술 줄이세요. 술 줄여라. 그리고 여자 문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신의 일주 분들은 이번 달에 각별히 유념하실 것. 자, 임수일관 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보면은 상관하고 또 비견이죠. 그럼 여기 비견이잖아요. 비식상. 비식상이에요. 자, 그러면 비 상관. 그럼 뭐요? 이 상관 다음에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 예. 상관이 두 군데 튈 수 있어요. 생재. 이거 생재라고 하거든요. 생재한다던가 아니면은 관 있죠. 관을 쳐요. 진짜 관을 상하게. 얘들 때려. 생재할래? 때릴래? 관을 바꿀래?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망조죠.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생재해야 되겠죠. 요번 달에 임자일주 키워드는 생재예요. 그러면 직장 변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을 치면 안 되니까 직장 변경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달에 임수일관들 불법적인 일이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다툼을 벌이면 잘못하면은 법원 가겠죠. 법원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임수일관들, 신금일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연애는 괜찮은데, 여자분도 연애가, 근데 남자분도 연애 괜찮다. 운이, 신가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그리고 다 구설, 구설은 피해야 돼. 예, 말 조심하고, 다툼 피하고, 싸움 박질하면 끊이는, 이것도 여기도 그럴게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도 신강해야 돼. 이 신약하면요, 요번 달에 진짜 안 좋아요. 임신 입주분들 신약하면은요, 예, 진짜 안 좋습니다. 요번 달에 신강하면 괜찮고요. 연애 같은 경우 여성분들 안 되고요. 남성분들은 신강하면 연애 괜찮아요. 그리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진 입주 보겠습니다. 자, 연애 안 되고요. 여기 다툼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정신적인 문제고, 그리고 다투잖아요. 다툰다. 여기 법원 갑니다. 네, 그러면 이때 가정법원도 많이 가겠죠. 부부끼리 이혼한 애 반에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임진입주도 이번 달에 법원 갈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알센가? 부부싸움. 부부전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긴 전쟁급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강한 임진입주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신약한 분들은 완전 작살납니다. 여기는 착. 조심해야 된다. 이모일주 보겠습니다.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예, 연애운이 괜찮은데 여성분은 안 되고 여성분 진짜 더럽게 외롭기만 해. 아, 눈물콧물 짜는 거예요. 이번 달 이모일주 분들은요. 자, 이모일주 분들은 어디 보자. 신강하면 괜찮고 이렇게 간다. 직장 변경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임신 입주 보겠습니다. 근데 직장병에도 잘 나가는 이 임수일관도 있습니다. 자, 임신일주 볼게요. 임신일주 보자.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연애운 별로고 그리고 사화니까 직장 문제 여기 걸려 있고요. 다음에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강하면은 운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다 이렇게 쭉 통일되네요. 임수일주 보겠습니다. 임수일주 연애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수 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다음에 겁재입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 밑으로 보죠. 이것도 비식이야. 그러면 신강하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토대로 가겠습니다.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그리고 직장 내 변경수가 있다. 변동이. 근데 신강하면은 괜찮은데 신약하면 변동도 안 되겠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애도 약간 변동. 약간 여기는 올해 개축이 되는 변동이 이번 달 키워드가 변동. 변화. 변동. 근데 신강하면은 변동하시고 신약하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묘일주예요.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강한 개묘일주 분도 이번 달에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계사일주 보겠습니다.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무대 운영을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직장 내 이동을 삼가하셔라. 또 보면은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근데 동거래나 직장 변경은 안 된다. 금전거래 직장 변경은 안 좋다. 개미일주 보겠습니다. 개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고 예, 재물도 이렇게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연애는 쏘쏘고 개유일주예요.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장은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수가 있어요. 자, 개해일주 보겠습니다. 개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시고 다음에 보자.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하면 나쁘다. 재무운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개수일간 얼추 끝나는데 좀 빠진 게 있나? 너무 빨리 끝났는데 개수일간은 그래도 식신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네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하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지지와 맞죠. 여기 천간은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죠. 이번 달 경금일간에서 하나 유념할 점이 있어요. 경금일간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운에서 을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금으로 변해요. 근데 이번 달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경금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이거를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 경금일간 분들 이번 달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금전거래,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예요. 근데 여기 을목이 있어. 여기나 여기 있어요. 뭐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재물운이 좋아져요. 네, 재물운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경신 말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운의 정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거는 맞아요. 기본, 예, O행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재물운 이게 좋아지고 이런 건 맞는데 금전거래나 투자 이런 거 있죠. 뭐 동업, 돈 들어가는 일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좀 그러니까 돈도 이번 달에는 좀 아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한 달 운세 컨텐츠 마무리하고요. 나는 봐도 당최 모르겠다. 자, 이거 아무리 봐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밤 10시 정도에 그 무료 사주를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로요. 그래서 알람 구독 그러니까 좋아요 알람 구독을 누르면요. 제가 라이브 한다고 알람이 가실 거예요. 그때 들어오시면요. 하루에 5명 정도 그 이상을 제가 무료로 한 가지 질문씩 받아드리고 있으니까 내 사주 놓고서 그럼 내 한 달 운세 좀 봐줘라. 그럼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 올해 1월인가 2월에 1000명 됐어요. 3월인가에. 근데 몇 달 만에 또 4,000명을 넘어서 5,000명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올해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이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좋은 서비스를 드릴까? 예, 고민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